오늘은 100가지 독을 해독하고 각종 항암치료에 쓰이는 잔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잔떼는 뿌리를 사삼이라고 해서 인삼과 고삼, 현삼, 단삼과 함께 다섯 가지 중요한 삼의 하나로 꼽혀왔습니다. 뿌리는 산삼이나 더덕뿌리하고 모양이 비슷하게 생겼고 더덕보다는 크기가 작고 덜 단단한 편입니다. 지역에 따라서는 딱주라고 부르며 종류에는 둥근잔대와 섬잔대, 당잔대, 톱잔대, 나리잔대 등으로 종류가 다양하지만 다 같은 한약재로 쓰입니다. 잔떼는 모든 식물 중에서 가장 오랫동안 사는 식물 중 하나로 산삼과 마찬가지로 간혹 수백 년간 묵은 것이 발견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산삼처럼 오래 묵은 것일수록 약효가 높고 가격이 높게 정해져 있습니다. 맛은 달면서 쓰고 서늘한 편으로 위와 폐, 대소장에 들어갑니다. 한방에서 거담, 진해거니, 강장제 등의 약재로 이용하며 민간약으로는 기관지염이나 기침, 대하증, 복통 등에 쓰입니다. 옛 고서에서 100가지 독을 푸는 약초는 오직 잔떼뿐이라고 기록될 정도로 그 약효가 매우 우수합니다. 이런 해독력 덕분에 여러 병증에 활용되고 중금속과 독성물질, 화학약품, 농약, 벌레나 오똑, 뱀독 등의 인체에 유해한 독을 빨아내는 데 탁월한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흡연에 의한 니코틴을 제거하는 것은 물론이고 술독과 식중독, 어독, 인스턴트 식품에 첨가된 화학조미료 독성도 빠르게 해독시키는 데 긴요하게 적용됩니다. 그리고 체내염증과 썩은 고름을 배출해 풍습과 가려움증을 멈추게 하는 효능이 있고 기관지와 폐를 윤택하고 깨끗하게 해줍니다. 오래된 기침으로 인해 숨이 차고 피를 토하는 폐혈의 수에는 잔떼뿌리 20g에 물 1리터를 붓고 달여서 하루 2-3회씩 먹으면 금방 먹게 됩니다. 다음은 최근 임상실험과 특허청 자료를 통해서 각종 항암효과가 뛰어남이 확인되었습니다. 먼저 인체 임상시험을 통해 암세포 성장 억제 효과를 살펴본 결과에서 간암과 유방암, 자궁경부암, 위암, 폐암 다섯 가지 암세포에 대해서 모두 강한 억제작용이 나타났습니다. 잔떼 분해물은 각 암세포에 대해 74.3%의 억제율을 나타내었고 특히 돌연변이를 유도했을 때는 75.1%와 83.3%의 높은 억제율을 보였습니다. 이는 암세포에 대한 높은 억제 효과에 비해 정상 세포에 대해서는 비교적 낮은 독성 효과를 나타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는 잔떼의 사포닌 성분이 암세포 성장을 효과적으로 억제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단단하게 뭉친 모양을 하고 있는 고형암 세포주에 대한 성장 저지 실험에서는 암세포 사멸작용으로 전이미 성장 억제 효과를 나타냈습니다. 그 밖에 사삼 추출물은 아토피와 피부염에 매우 효과적이라는 내용이 있었으며 이는 인체에도 유효하게 작용될 수 있다는 내용을 시사했습니다. 다음 동의대학교에서 밝힌 환기와 사삼의 병행투여는 폐암을 치료하는 가치 있는 임상자료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주요 내용에는 세포 생존율을 현저하게 높였고 세포 자살을 억제하여 활성산소종 생성이 항암효과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음을 사료되기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사삼과 환기의 배합은 항암 시너지 효과에서 활성산소종 생성과 불활성화로 매개됨을 입증하였고 효과적인 병행투여를 개발하면 폐암을 치료하는 데 매우 가치가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그 밖에 잔떼를 가루로 만들어 꾸준히 복용하면 살결이 맑아지고 기운과 정력을 왕성하게 만들어 근육 및 힘줄이 튼튼해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잔떼는 봄에 채취한 어린 수는 나물로 무쳐 먹으면 고소하면서 담백한 맛이 일품이며 뿌리는 이른 봄부터 가을 사이에 약재로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냥 생으로 씹어 먹어도 그 맛이 입안에서 아리지가 않고 생채 무침을 하거나 양념장을 만들어 찍어 먹으면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맛이 일품이 됩니다. 뿌리는 크고 길수록 연차가 오래된 것이고 굵고 무거운 것일수록 약효가 좋은 것입니다. 채취한 것은 잘 말린 후에 10에서 20g 정도의 물 1리터를 넣고 달여 복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꽃은 따서 차로 이용하거나 술을 담그어 쓰기도 하며 간혹 생즙을 내어 갈아서 먹기도 합니다. 잔떼는 특별한 부작용은 없지만 찬 성질을 가지고 있어 냉증이 있거나 위와 소화력이 약한 사람은 설사나 복통을 유발할 수가 있으니 주의해서 드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